백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백파트 이렇게 길게 잡아서 와인딩 하시면 되게 편해요. 이제는 샵의 효자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 아이 범수쌤. 네. 아이론 폼하니까 어때요? 재미있어요? 일반 폼보다는 혹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재미있고 이제 고객님들도 만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매출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반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 범수쌤께서 아이롱펌을 하고 있습니다. 범수쌤, 네. 지금 어떤 시술을 하고 있는 거죠? 가르마펌이요. 가르마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몇 미리로 하고 있습니까? 뿌리는 13, 17로 하고 있습니다. 13, 17이요? 네. 지금 더블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범수쌤이 디자인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뿌리를 살리고 있어요. 네, 자, 네, 우리 범수쌤 한 3개월 계속, 한 2개월이네요. 계속해서 저랑 늦게까지 공부하더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범수쌤 네.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눌게요. 자, 아이롱폼 하면서 일반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직접 디자인하는 거여서 네. 좀 수정도 할 수 있고 거의 좀 자연스럽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특히 네. 곱슬 있는 분들한테는 네. 1번 펌을 해버리면은 되게 부수수해버리고 이제 네. 포탄 머리처럼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곱슬기 있으신 분들은 파마를 원하는 건데 대부분 곱슬기 때문에 볼륨 매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이롱 펌을 하시면 되게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곱슬 피면서 웨이브를 걸 수 있는 거는 아이롱 파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 멋있게 또 우리 고객님 멋있게 해주세요. 네, 지금 자 앞에부터 우리 범수쌤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범수쌤 네. 지금 저희가 폴리를 분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하고 해서 지금 앞머리는 네. 몇 미리로 와인딩 하실 건가요? 19mm. 아, 19mm요? 네.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건조하시고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즘에 저희 이 아이롱으로 남자 펌을 해서 고객이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범수쌤께서 굉장히 잘해요. 네. 젊은 디자인 선생님들이 빨리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와인딩 아이롱 하는 거 보면서 많이 경험을 했겠지만 그래도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젊은 디자인 선생님들이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오른쪽 파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폴리를 분사하시고요. 네, 자 잡으신 다음에 지금 몇 미리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는 거죠? 19mm. 19mm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 네. 자,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길게 그냥 와인딩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봉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 사이드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네. 굉장히 길게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실 수 있어요. 네. 자. 좌측.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끝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 파트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요, 네.
몇 밀리죠? 19밀리. 19밀리요? 네, 오른쪽 하트. 자, 저희는 이렇게 피카는 봉이 길다 보니까, 네, 한 번에 뜨시는 거예요. 옆 사이드를 조각조각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자, 그래서 길게. 네, 한 번에 이렇게 와인딩이 들어갑니다. 네. 자, 윤기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한 번에, 자 보이시나요? 네, 한 번에 저희는 옆 사이드를 네 이렇게 한 번에 와인딩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별로 저희가 와인딩 할 게 없어요.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좌우를 그냥 이렇게 길게 섹션을 떠서 하다 보니까 쉬워요. 자, 그 다음에는 백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백파트. 백파트도 19mm로 하시는 거죠? 네, 전부 19mm. 19mm요. 네. 자, 백파트도 기니까, 아이롱이 기니까 이렇게 길게 잡아서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게 편해요. 네. 이제는 샵의 효자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죠. 남자 아이롱 펌. 네. 자, 저희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하시는 분은 우리, 머만들의 범수쌤입니다. 네. 범수쌤. 네. 아이롱 펌 하니까 어때요? 재미있어요? 1번 펌보다는 혹시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재미있고 이제 고객님들도 만족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매출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반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앞으로 많은 활력 부탁드려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